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많은 비를 뿌리고 소멸했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한 건데요. 오늘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종다리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면서 온도가 조금은 내려갔지만 네. 폭염을 완전히 가시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니까 당연히 낮 최고 기온이 35도, 36도 기록하던 게 어제 한 31도에서 한 32도 정도 확실히 숫자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네.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뭐 그 비 오기 전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비가 오면 원래 좀 선선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내리는 비 자체가 이제 비의 원리를 보면 찬 비가 있고 찬 비가 뭐냐면 구름 안에서 얼음 알갱이로 떨어지다가 밑에 부분이 더우니까 이제 녹아서 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 비는 그치고 나면 좀 선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리는 비는 상하층이 더운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비라고 하거든요, 기상학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얼음으로 내리지 않고 그 물방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서로 달라붙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그런 따뜻한 비이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도 그렇게 공기가 식지 않고 비가 내리는데 폭염특보가 지속이 되는 특이한 현상이 이번 그 종다리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가장 근본 원인은 공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상하층이 열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밤에도 또 더웠습니다. 네. 열대야가 연일 최장 기록을 네.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로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다른 이제 여름에도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덥고 이런 습하고 열대야 나타나는데 그 기간이 그러니까 한 3, 4일 열대야 보였다가 또 2, 3일 정도 좀 선선하고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열대야가 서울이 오늘 32일째 예. 제주도 남쪽 나라 제주도는 38일째 지속이 됐던 네. 의미는 그 속에서 그렇게 길게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런 더위가 감각적인 더위가 더 그 무덥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해보다도 습도가 굉장히 높은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니 가뭄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좀 어느 정도 해갈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유독 그 지역만 피해서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7일 장마가 끝난 이후 계속해서 이제 소나기 형태의 비는 매일 어디에선가 내렸거든요. 네. 자, 지금 가뭄, 그러니까 그 농사에서의 가뭄인데, 가뭄이 이제 댐에 물에 찬 양을 가지고 가뭄, 기상학적인 가뭄, 통상 이 정도 비가 내려야 되는데 덜 내렸다. 아니면 논 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가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7월 27일 장마 끝난 이후 제주도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다리 때도 한라산 윗부근만 진달래밭 부근만 한 180mm 정도 내렸지 서귀포와 제주도 이 밑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네. 제일 지금 전국에서 아까 말한 물 그 여름 가뭄이 심한 데가 이제 제주도거든요. 네. 지금 제주도에 당근 이런 어떤 채소를 심는데 이게 씨를 뿌렸는데 지금 싹이 돋아나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 역시 그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 8월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 또 강원도 영동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다리로 인한 그 비가 내린 지역들이 주로 서울 경기 이쪽 그 경기 북부 서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수량의 불균형을 이 8월 강수량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8월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태풍이 오질 않았거든요. 네. 종다리가 왔는데 좀 태풍치고는 약한 태풍이었기 때문에 가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좀 비가 내려줘야 될 지역은 가뭄으로 시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있잖아요. 오늘은 좀 전국적으로 내릴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제 골고루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오늘도 역시 국지적으로 그런 어떤 소낙성 강수 형태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 밤이면 이제 그런 조건, 그런 비가 내리는 상황이 끝나거든요. 일부 동쪽과 남쪽은 이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가뭄과 연계해서 보면 오늘 내리는 양들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고 그런데 어딘가에서는 이제 비는 내리는 형태가 되겠고 그런데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비가 그친 뒤에도 소나기 형태는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오늘이 가을로 접어든다는 처서인데 네. 정말 지긋지긋한 이 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종다리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어떤 피크, 그러니까 약간 그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낮 기온이 막 35-36도까지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도는 역시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33도 이상은 한 계속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이 22일 목요일인데 네.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아침 기온이 25도. 자, 25도면 열대야 기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서울 경우 이제 서울이 북쪽인데 아침 기온이 그러니까 25도, 낮 기온이 32-33도 정도, 남부 지방은 한 33-34도 나타날 거니까 이번 더위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월 하순까지는 그런 어떤 그 약간 꺾였지만 역시 폭염 속에서 또 열대야 속에서 지내는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를 생각해보면 태풍이 한번 좀 휩쓸고 가고 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이번 종다리는 그러지 못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태풍도 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종다리만 좀 예외적이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다리가 조금 예외적이었는데 이제 네. 사실은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가 가을 태풍이 이제 9월 달이 바닷물의 온도가 서태평양의 바닷물로 가장 높은 때거든요. 아, 네. 이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저 중국, 저 북한 북쪽으로 확장했다가 약해지는 이제 수축하는 시기가 9월이거든요. 그러면 수축할 때 뭐가 내려오냐면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가을 태풍이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비가 내리고 나면 좀 바로 선선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번 종다리는 이제 그런 찬 공기를 만날 수가 없었고 상하층 간에 굉장히 더운 공기 속에서 내린 비였기 때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는 사실은 제 경험을 보면 비가 내리면 바로 하루 이틀이라도 폭염특보는 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비가 공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번 종다리 때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그 덥다는 폭염특보가 해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 정도로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종다리가 몰고 왔었습니다. 앞으로 9월 태풍 때는 이제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동안 어떤 기록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반도의 태풍은 7월에서 8월에 65%, 네.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 28%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던데 종다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올해 영향을 미친 첫 번째 태풍이었단 말이죠.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1년에 한 평균 3.1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한 해에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종다리가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첫 번째 태풍이 되는데 그 통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두세 개 정도는 분명히 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 남은 9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올해 7월, 8월에 태풍이 이렇게 발생을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 10호 태풍이 하나 생겼는데 이 정도밖에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점이 좀 다른 해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10호 태풍 산산이죠. 네. 좀 뭐 예보가 떴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경에 새벽 3시경에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태풍은 이제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라서 그 한 단계 낮은 열대 저압 분야 그때는 20호 열대 저압보라고 그랬거든요. 어제까지는. 네. 근데 오늘 새벽 3시경에 17m 이상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네. 10호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지고 산산. 산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인데 그 여자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산산에 이름이 붙였는데 이 태풍의 앞으로 향후 진료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일본을 강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7일, 28일, 29일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을 관통해서 이 동해로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일본을 상륙해서 일본 열도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북상하는, 그래서 일본은 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이 기간 중에 27일, 28일, 29일 일본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로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태풍이 이번에 종다리는 좀 약했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좀 큰 피해를 줬던 뭐 사라나 매미 이런 태풍들이 모두 9월 태풍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좀 걱정과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59년 태풍 사라 추석 전후였대거든요. 예. 그다음에 2003년도 매미 역시 추석 전후 9월 태풍이었습니다. 또 2002년도 태풍 루사를 기억한데 예. 5조 1천억 원의 피해를 냈거든요. 피해 규모로 1위 태풍이 루사인데 이때 8월 30일 날 발생해서 9월 달까지 이어졌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그 9월 태풍의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 7, 8월에 65%가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데 거의 뭐 그 종다리 약한 태풍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이 순간 계속해서 그 서태평양에 그런 태풍의 전 단계인 TD들이 발생할 조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축적된 바닷물의 열 에너지들이 이제 사용이 될 텐데 그게 태풍으로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9월 달에 유난히 많은 태풍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접근할 태풍이 한 두세 개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가을 태풍이 뭐 7, 8월에 발생하는 그 여름 태풍도 유력이 강하지만 가을 태풍이 더 이제 강한 이유들이 아까 말한 그런 북쪽에서 찬 공기와 남쪽에서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큰 비가 내리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사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9월 태풍을 이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태풍도 태풍이고 폭염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온열 질환자 수가 3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사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또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폭염을 말할 때 소리 없는 살인자다 말하는데요. 그 요즘에 온열 질환자의 한 3분의 1이 한 65세 이상의 노약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폭염이 지속될 때는 개인이 이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게 있는 재해가 또 폭염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불필요한 외출은 노약자분들 가급적 삼가해야 되겠고요. 작업자들, 야외 작업장들 이런 데서는 보냉 장비를 반드시 지급을 해서 그런 어떤 열 몸의 열을 낮추는데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고온에는 그런 어떤 가축들이나 그 물고기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온도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들은 하여튼 그 물을 많이 섭취하면서 가급적 실내 냉방이 잘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열 질환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